들어서 어깨로만 툭. 그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뚝딱이만 그냥 기부장창 하면은 그건 발전이 없는 거야. 일단 1번이. 오! 혹시 1시간당 25만 원을 하니까? 자, 이제 쳐볼게요, 공을. 오 예. 자, T에서 네. 한 3번 정도 쳐볼게요. 아, T에서? 어, T에서. 자, 무릎을 굽힌 듯 말 듯. 네, 너무 이렇게? 굽히지 마요. 네. 네 그럼, 살짝, 요 정도 네, 딱 괜찮아요? 이 정도 괜찮아요. 굿. 좋아요. 자, 처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은 네. 손목을 전혀 안 쓸 거예요. 손목을 안 쓴 상태에서 어깨로만 네. 들어서 어깨로만 이렇게 칠 거예요. 아, 네. 이게 똑딱이에요. 아, 네. 알겠죠? 하체는 고정한다 시키고 네. 그냥 상 어깨로만 가야 돼요. 이렇게. 네. 어쩔 수 없이 쏴주는데 이거를 최소한으로 해야 돼. 아... 하체 움직임을 어깨로만 툭 정확히 맞춰볼게요. 괜찮아요? 자, 할 게 네. 있어요. 뭐냐면은 자 이렇게 어드레스 했을 때 네. 여기서 내 집중은 공을 최대한 정확히 맞추겠다는 생각이 필요해. 아... 아무 생각 없이 치는 게 아니라 네. 최대한 공을 내가 정확히 맞추겠다는 의지를 갖고 한번 네. 쳐볼게요 이번에. 네. 공을 완전 굿샷. 맞는 소리가 틀리죠. 기분 좋네요. 네. 이렇게 공을 내가 정확히 맞추겠다는 생각만 가져도 엄청 정확도가 상승해. 그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딱이만 그냥 기부장창 하면은 그건 발전이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 얘기하는 줄. 지금 여기가 공이랑 네. 손이랑 일자잖아요. 네. 그쵸? 네. 약간 핸드 퍼스트라고 해가지고 손이 공보다 앞에 있으면은 맞추기 쉬워요. 아,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해야 돼요? 아니, 이렇게는 치지 말고 네. 살짝만 이렇게. 아. 공이 이렇게 있을 때 오, 신기하다. 이렇게 있을 때 핸드 퍼스트가 돼야 로프트가 변화가 생기면서 오, 그러니까요. 네, 더 맞추기가 다 맞추기가 쉬워요. 오, 나 이렇게 배운 건 처음이에요. 오, 좋아. 아주 좋아. 자, 어깨로만 들어서 손목을 전혀 하체는 고정한다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핸드 퍼스트라고 해가지고 굿! 오! 야! 됐네. 어렵지 않아. 골프 어렵지 않아. 못 맞춘 게 없어 지금. 요호. 원래 못 맞춘 사람 많아요. 아 처음에. 그래요? 네. 그분들한테 제가 한마디 할게요. 공을 맞추겠다고 생각하세요. 아무 생각 없이 치면 안 맞는데요. 제대로 치고 얘기하려고. 네. 손목을 안 쓴 상태에서 어깨로만 투 이렇게 칠 거예요. 아 네. 하체는 고정한다 시키고 네. 그냥 상 어깨로만 가야 돼요. 이렇게. 공을 최대한 정확히 맞추겠다는 생각이 필요해. 근데 핸드 퍼스트가 돼야 맞추기가 쉬워요. 지금 몇 개 쳤어? 한 네 개 연속 탑볼이 맞았어. 그게 뭔 말이에요? 탑볼. 탑볼? 탑볼이 뭐냐면은 네. 지금 공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 공이 이렇게 있는데 공 윗부분을 많이 쳤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공 중앙을 타격해야 되는데 역시 헤드샷이지. 아. 정확히 가운데를 맞췄을 때 그 손맛과 그게 정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탑볼을 많이 쳤잖아요. 네. 이제 탑볼 쳤으면 그 다음 샷은 미스샷을 네. 뒷땅을 쳐야 돼. 뒷땅이요? 뒷땅이 뭐냐? 네. 밑에를 치려다가 네. 윗부분 맞으면 탑볼. 아, 아 이게 이해했어요. 공 밑에 부분에 뒤에 땅을 치면 이게 뒷땅이라 그래요. 아, 뒷땅 치라는 거죠, 지금? 뒷땅을 이제 한번 치보도록 할게요. 아, 네. 오, 뒷땅 치려고 하니까 맞았어. 오, 진짜 뭐지? 와, 역시 1시간당 25만 원을 하니까. 25만 원짜리. 25만 원짜리예요. 죄송합니다. 말 실수했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짜리라고 해버렸네. 뒷땅을 쳤잖아요. 그럼 이것도 에이. 미스샷이야. 그러니까 다음 샷은 탑볼을 치려고 한번 해봐요. 아,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음 볼은 탑볼. 좋아요, 좋아요. 아 왜 골프 칠 때 이러는지 알 것 같아. 알 것 같아요? 아, 오도방정 떨더라고. 막 사람들 보면 막 이러면서 왜 저러시지 이랬는데 나도 이렇게 되네. 오! 뭐지? 저 프로 되는 건가? 어떡하지 안백준? 긴장해야겠는데? 나는 시간당 30만! 항상 첫 번째 한 실수의 반대를 하려고 해야 돼요. 와 신기하다. 이럴 거라고 지금 예상하신 거예요? 당연하죠. 오 마이 갓. 괜찮아. 자, 이거 여기서 또 하나 레슨. 자, 지금 오른쪽으로 갔죠? 네, 제가 맨날 저렇게 쳤어요. 자, 이번에는 네. 어떻게 해서든
왼쪽으로 치려고 할 거예요.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제가 아까 탑볼이면 뒷땅, 네. 뒷땅이면 탑볼 치라고 했죠. 네. 이것도 똑같아요. 우측으로 갔으면 다음 샷은 어떻게든 왼쪽으로 쳐봐야 돼. 아. 공이 이렇게 있으면 맞을 때 어떻게 맞는 거냐면은, 네. 자, 헤드가 열려서 맞으면 오른쪽으로 가요. 그쵸? 체가 열리죠? 네. 체가 열렸으니까 오른쪽으로 가겠죠, 당연히. 네. 그쵸? 자, 왼쪽으로 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를? 이렇게? 그쵸? 체를 닫아야겠죠, 이렇게. 아. 오른쪽으로 가는 이유는 손이 헤드보다 뒤에 있어서 이렇게 열려 맞는 거예요. 그쵸? 네. 자, 닫혀 맞으려면은, 네. 손이 뒤에 가 있으면 닫혀. 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렇게 먼저 보내야 돼요? 그렇죠. 여기서 먼저, 네. 친다는 느낌이 가야지. 아, 이렇게. 근데 손목 움직이지 말라 했잖아요. 움직이지 말라 했잖아요. 네. 조금만 느낌을 이렇게. 아, 느낌만. 네, 느낌만. 아, 느낌만. 여기서 느낌만. 너무 이렇게 막 이렇게 칠하는 게 아니라, 네. 여기서 그냥 기존보다 살짝만. 아. 살짝만. 어렵다. 어려워요. 괜찮아요. 할 수 있어. 잘할 것 같아. 제가 봤을 때. 하체 고정시키고, 네. 공 정확히 맞춘다는 거. 우와. 굿. 괜찮아. 됐어요? 되잖아, 되잖아. 아무 생각 없이, 네. 그냥 똑딱이를 하는데 막 계속 똑같이 하는데 막 공은 그냥 결과가 계속 똑같아. 발전이 없어. 최대한 빨리 발전하려면은, 네. 내가 실수한 거에 반대로 되는 연습을 하면서 이렇게 중간으로 가는 거예요. 오른쪽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 왼쪽 이렇게 좁아지는 거지. 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오케이. 자. 지당하십니다. 이제 공손해졌어. 이제 제가 애제자가 되려고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25만 짜리예요. 짜리, 짜리, 짜리. 공은 그냥 결과 계속 똑같아. 발전이 없어. 오! 괜찮아. 굿. 오른쪽 갔다가 왼쪽 갔다가 오른쪽 왼쪽 이렇게 좁아지는 거지. 아... 어깨로만 들어서 정확히 맞추겠다는 의지로 톡 쳐볼게요. 네. 오케이. 자, 여기서 뒷땅을 치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 자, 스윙이 커졌잖아요. 그쵸? 자신감이 생기니까. 자신감이 생기니까. 그죠? 자, 여기서 단점이 있어. 네.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항상 제가 똑딱이 가르칠 때 단점이 있는 게, 여기서 스윙이 커지려고 할 때 어떻게, 네. 커진지 아세요? 여기서 옆으로 빼죠, 이렇게. 아. 이렇게 빼면 안 돼요. 아, 제가 그랬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번에는 똑같이 할 거예요. 네. 자, 여기서 턴을 하는데 약간 도민영 씨 느낌으로 살짝 대각선을 드는 느낌이 들 거야. 아, 왜냐면은, 네. 똑바로 빼는 느낌이면 안쪽으로 오니까, 네. 약간 대각선으로 빼면서 한번 쳐볼게요, 이번에는. 대각선으로. 알겠죠? 네. 휴, 하고 살짝 대각선으로 드는 느낌. 됐어요? 대각선으로 드는 느낌으로 했어요. 일자로 됐어요? 와, 진짜 신기하다. 뭐야? 여기서 지금, 네. 도민영 씨는 이렇게 들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대각선으로 들었는데 똑바로 완전 똑바로 잘 빠졌어. 안쪽으로 빠지면 왜 뒷땅이 나냐? 네. 자, 알려드릴게요. 안쪽으로 빠질수록 땅이랑 가까워져요. 그래서 왔을 때 뒷땅이 나기 쉬워. 근데 대각선으로 들잖아요? 땅이랑 멀어지죠. 땅이랑 멀어지니까 뒷땅이 날 확률이 줄어드는 거야. 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뭔지 모르겠지만 대단해요. 본인이 모르면 안 돼. 지금 내가 알려주고 있잖아. 누나! 아! 듣기 싫어! 너무 잘 맞추니까 스윙 좀 더 크게 될 것 같아. 괜찮아. 비리비리 샷. 연습 스윙. 그쵸? 연습 스윙. 그렇지. 원래 이런 게 진짜 많이 나와. 자, 지금, 네. 너무 욕심내고 있어. 지금 세게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정확히 맞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이번에는 어떻게든 정확하게 톡! 정확하게 맞춰보자라는 생각을 한번 쳐볼게요. 네. 내 마음 읽었나? 궁인가? 아, 보여요, 저는. 대각선으로. 봐봐. 그 생각만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정확도가 올라가죠. 네, 맞아요. 네. 항상 중요한 거. 일단 정타 맞추는 게 1번이에요. 공을 정확히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 네. 그때 세게 치려고 하는 거예요. 아... 공도 정확히 못 맞추는데 세게 치려고 하면은 아까처럼, 아, 네. 5만 불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 자신감이 생기니까. 자신감이 좋은 거야. 근데 아, 어깨 뽕 다 내려가는 생각하세요. 아무 생각 없이 치면 안 맞는데요. 우와,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아!
엄마. 아 진짜. 잘했어. 고맙다. 잘했어. 여기서 옆으로 빼줘 이렇게. 아. 그래서 왔을 때 뒷땅이 하기 쉬워. 조민영 씨 느낌은 살짝 대각선을 드는 느낌이 될 거야. 아. 지금 세게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정확히 맞추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일단은 네. 한번 소감 한번 얘기해 보시죠. 재능이 있네요. 누가? 제가요. 본인이? 네. 인정. 근데. 25만원짜리 어땠어요? 5만원 더 올려도 되겠어요? 25만원짜리예요. 짜리. 마지막 이제 숙제 얘기 될까요? 네, 숙제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연습장을 어쨌든 갈 거잖아요. 네네. 갈 때마다 저거 제가 선물해준 아, 우리 스승님? 우리 스승님. 제2의 스승님. 그립 네. 스승님을 모시고 네. 항상 가서 네. 잡고 네. 잡아보는 연습 무조건 무조건 저건 연습할 때 챙겨가야 돼요. 아, 네. 네. 그리고 항상 오른쪽으로 미스하면 왼쪽으로. 뒷땅이 나면 탑볼로 이 연습 방법 참여해서 연습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안 백준 조민영 머리 올리는 여신 스와이더 한번 볼까요? 오늘 이제 아홉 번 연습한 걸 한번 봐야지. 오, 잘 잡네 그래도 이제. 오! 이렇게까지 많이 안 해도 돼. 아니, 갈 필요 없어. 저는 이렇게 안 가르쳤거든요.